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밤입니다. 이제 8월과 함께 여름도 우리 곁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긴 여름 여러분들 잘 보내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에서는 또 주말밤 심야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몇 곡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제 정말 명실공히 여름이 정말 이제 떠나야 할 그런 시간이 됐죠. 그래서 먼저 로이 하그로브, 트럼펫 연주자 로이 하그로브의 Things We Did Last Summer, 아주 늦여름의 그 어떤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곡이죠. 대표적인 곡인데 Things We Did Last Summer를 로이 하그로브의 트럼펫 연주로 만나보시겠고요. 또 미셸 패트리치아니의 연주로 에스다떼, 이 곡도 역시 지나간 여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이죠. 그래서 미셸 패트리치아니의 피아노 연주로 실황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헨크 존스가 1950년대에 연주한 쿼텟 퀸텟 4중주와 5중주 앨범인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프랭크 베스가 작곡한 Summer's Gone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나온 앨범인데요. T.S. Monk, 바로 Thelonious Monk의 아들이죠. 드러머 T.S. Monk가 아버지 Thelonious Monk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해서 녹음했던 그때 올스타 멤버들을 아주 대동하고 스튜디오에서 멍크의 작품을 연주한 멍크 앤 멍크 가운데서 Dear Ruby, 보통 Dear My, Ruby My Dear라고 알려져 있죠. Dear Ruby, 이 곡을 T.S. 멍크의 연주로 들어보시겠고요. 또 쿠바 출신의 피아니스트 도니 페레즈 트리오의 연주로 조지 아비누르의 작품 A Remark You Made도 아주 어쿠스틱한 사운드인데 웨더 리포트의 연주와는 다르게 또 아주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는 연주라서 골라봤습니다. 그레고 스비가 연주한 디지 길레스피 찰리 파커의 작품 쇼너프도 들어보시겠는데요. 그레고 스비가 니콜라스 페이튼을 대동해서 정말 연주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밥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또 훌륭한 연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던 루이 암스트롱 탄생 120주년의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듣는 시간을 이번 주를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루이 암스트롱 만년의 음악들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오늘 만나실, 이번 주에 만나실 음반은요, 이 앨범이 빠지면 좀 서운하겠죠.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앨범, What a Wonderful World인데요. 1967년, 68년을 거치면서 녹음된,그런, ABC 파라마운트, ABC 레코드사의 당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앨범이 발표되고 나서 영국에서는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에서는 당장 반응이 오질 않았죠. 그랬던 그 사연, 뒷배경 이야기도 함께 이 앨범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루이 암스트롱이 68년도에 녹음한 월트 디즈니 레코드와 함께 녹음한 디즈니 송즈 더 세치머 웨이, 바로 디즈니 영화에 등장했던 여러 주제곡들을 루이 암스트롱이 그의 스타일로 연주한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실질적으로 루이 암스트롱이 71년도에 세상을 떠나지만 이 68년에 이 앨범을 끝으로 물론 그 이후에 석장의 서너 장의 앨범을 더 녹음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이 마지막 트럼펫 연주를 담고 있는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트럼펫 연주자로서의 마지막 앨범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트럼펫 녹음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